329번 보자. ABC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A부터 B까지 길이 구하라. 얘는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재적 발상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천재가 B길이 돼서 보조선을 그려보면요,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뭐냐? 여기를 뭐라고 잡자? X라고 잡고, 여기를 뭐라고 잡자? AC라고 잡으면 어떤 삼각형을 보자? 초록색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뭘 보자?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보자. 그래서 천재적 발상이 필요한 거야. 초록색 직각삼각형과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어때요? 다 똑같죠? 맞아, 맞아. 마이크 있어서 그래요. 초록색 직각삼각형과 파란색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어떻다? 다 똑같죠? 그렇죠? 그러니까 초록색 직각삼각형의 높이 한번 구해볼까요? 초록색 직각삼각형의 높이 한번 구해봅시다. 초록색 직각삼각형의 높이? 그러면 지금 뭘 그렸느냐? 초록색 직각삼각형의 높이. 자, 스톱. 이거 뭐야? 120도라고 줬네. 이런 귀엽고 깜찍한 문제를 봤네. 여기 몇 도? 여기 몇 도? 그렇지, 여기 60도죠. 여기 툭쏙 바로 쏙 버리면 되겠다. 네. 됐어요? 여기 60도지. 그럼 여기 6cm지. 그럼 여기 네. 몇 cm? 2cm. 높이 네. 얼마? 2루트? 3. 하하. 간단한. 맞아, 맞아. 네. 맞죠? 그러면 초록색 직각삼각형하고. 피타고라스. 그렇지, 여기 7. 여기 2루트 3. 나머지 피타 쓰면 되겠지. 120도 그냥 준 거 아니죠? 120도를 줬기 때문에 중이지. 네. 120도 안 줬으면 어떡해? 중3쯤 되겠죠. 여기 X라고 놓고 피타 써서 구했어야지. 이해 가한가? 가요. 오케이. 3대3.